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오늘 또 익숙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. 이 이눅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입니다. 많이들 이 OLED 쪽 장비 업체라는 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마찬가지 실적주 요즘 위주로 계속 가지고 오고 있고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앞에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2022년 이 OLED향 매출액 비중이 60%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업체고요. 2018년에는 이게 이 OLED 쪽 비중이 한 33%, 30% 약간 수준이었다면 거의 지금 한 3,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이 매출 비중이 증가했다를 보시면 된다라고 될 것 같고요. 지금 체질 이 기업 자체의 이제 체질이 확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주요 고객사로든 뭐 LG와 삼성 양쪽으로 다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LG 디스플레이 쪽의 출하량 같은 경우가 2022년이 1000만 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한 25%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2022년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 전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5,570억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년비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15%, 16%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1,06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한 17% 정도 증가한 수치라서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는 만큼 뭐 증시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실적 장세에 따라서 종목은 계속 수급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내년 매출도 그렇지만 이제 4분기가 조만간 이제 실적 발표가 돌아오게 되는데 사상 최대 이 영업이익을 갱신할 전망인 만큼 이러한 부분이 주식시장에서 좀 강하게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증시 자체가 사실 박스권이 가두리권 안에 갇혀 있는데 이 가두리권을 깰 만한 이슈는 이제 확진자 감소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적 발표와 함께 실적주들 위주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증시에 좀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일단 실적 위주의 좀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까 삼성 쪽과 LG 쪽 모두 매출처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삼성에서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폴더블폰 쪽에서도 이 디스플레이 쪽 납품이 되면서 이 실적이 점점 좀 증가하고 있고 LG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좀 접었기 때문에 이 TV 쪽에서 매출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 이눅스 첨단 소재는 삼성과 LG의 모두 매출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성장이 꾸준히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증시가 횡보하고 있는 만큼 종목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전까지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올해 1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박스권 상단으로 볼 수 있는 한 4만 9천 원 선으로 잡아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했었던 이 4만 원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. 이미 이 구간 자체가 든든한 이제 이 하단 지지 라인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구간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을 위치이기 때문에 이탈이 나오지 않는 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제일 최저 매수가 가능한 자리. 하지만 여기 이탈된다라고 하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좋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고 12월 초에도 한 15%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을 때 들어가시면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이눅스 첨단 소재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